햇 완두콩 삶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완두콩 250g을 준비해주세요. 완두콩은 껍질째 2-3회 씻어주세요. 냄비에 물 400ml, 소금 1 작은 숟가락, 설탕 반 숟가락을 넣고 녹여주세요. 여기에 완두콩을 넣고 삶으시면 됩니다. 10분 정도 삶으시면 됩니다. 삶은 완두콩은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. 완두콩을 가지고 콩조림을 만들겠습니다. 삶은 완두콩 150g을 준비해주세요. 냄비에 완두콩을 담아주세요. 여기에 물 200ml, 설탕 2숟가락, 간장 3숟가락, 소금 조금을 넣어주세요. 센 불에서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 졸여주시면 됩니다. 국물이 완전히 없어지면 참기름 한 숟가락을 넣어주세요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